네,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지역에 나왔습니다. 먼저 7시를 가보면요, 박성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저그는 7시에서 시작합니다. 갈색이네요. 그리고 더 짙은 갈색이 되겠네요. 좀 더 짙은 색깔의 심소명 선수입니다. 산시에 성립을 했습니다. 심소명 선수 현재 저제 프로게이머 랭킹이 7위에요. 7위 10위권 하는 애들은 탑 랭커인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스타리그를 한 번도 올라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프로리그도 그렇고 여타 리그에서 예, 정말 고른 성적을 내면서 이 정도까지 랭킹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타리그와 인연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이번만큼은 꼭 스타리그 한번 가서 자신을 좀 해보자는 생각인데 박성규 선수가 그것이 과연 가만히 놔두셨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라도 만나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인연이 안 닿거든요, 계속. 뭐, 어쨌든 그 패티기엑스 심소명 선수는 팀 내 이윤여 선수와 더불어 그 프로리그에서 팀 내 기여도 가장 높은 선수인데, 네. 참 그 업계넷의 어떤 그 무대, 그 예선은 곧잘 통과를 하는데, 항상 그 듀얼 무대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이 선수가 경기를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기는데 질 때도 시원하게 져요. 네, 좀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수를 잘 던지기 때문에 혈액형이 짐작이 되는 심소명 선수. 아, 그렇습니다. 혈액형을 제가 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 좀 그렇게 극단적인 공격을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중에 네.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비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렇게 비싼 스타일 것 같아서 심소명 선수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뭐 극단적인 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갬블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근데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선수의 빌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들의 어떤 성향 좀 다분히 공격적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향에 발맞춰서 지금 이 네오알카노드에서의 또 준비 자체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그 네오알카노드에서는 적대적의 양상이 크게 이런 그 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12드론 앞마당 해처리에서의 플레이와 본진에서의 9오브풀로 원해처리 레어를 올리면서 멀티를 따라간다는 이런 어떤 태클을 먼저 올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마련인데 지금 이런 플레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뮤타리스크를 통한 공중전은 이후 문제고 네. 다분히 충분한 미네랄 바탕으로 저글링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지금까지 움직임 거의 흡사합니다. 대각선 위치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흡사 분위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가장 뭐 안정적으로 상대방이 저글링에 오는 수에 맞춰서 딱 맞추고 기다리면서 막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양 선수 다 12트롤 했으면 뭐 멀티하고 드론 채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조금 더 공격을 하면서 경기를 편하게 주도권 싸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할 것처럼 보여요. 네. 참 그 재밌는 것은 뭐 두 선수의 빌드가 갈렸으면 더 재밌을 뻔했지만 네. 어쨌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박성준 선수는 드론을 좀 더 확보를 한 모습이고 신성현 선수는 지금 나오는 게 저글링이네요. 아, 먼저 공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심소명 선수입니다. 이 카드의 활용도를 한번 지켜볼까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각선의 거리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본다면 저글링을 통한 뭔가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 드론을 한두 개라도 확보한 선수 유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심소명 선수가 원래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앞마당에 드론 생산하면서 기다린 선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급한데요. 지금부터 그냥 저글링 계속 가면서 상대방이 컨트롤 한 번만 실수하게 되면 바로 경기를 잡아버리는 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 바로 심소명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심소명 선수는 거의 이제 발업이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글링의 숫자가 지금 10기 정도 되는데 저글링은 딱 4기 정도를 초반에 더 많이 네. 생산했죠. 일단은 뭐 이곳저곳 저글링을 계속해서 충원하면서 준비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거기다가 어쨌든 오버로드 서로 정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괜히 길 뚫어준 게 심소명 선수에게 힘을 실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네요. 아, 예. 깜짝 놀랐네요. 두 선수 모두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네. 이제 예, 이제 발음이 됐죠. 빠르게 레어를 찍고 다음에 바로 가스가 100이 모이자마자 예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찍었기 때문에 양 선수 다 바로 타이밍 같고요. 야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 지금 이게 숨긴 저글링으로 지금 바로 돌았어요. 이거 지금 저글링이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이 정도는 데뷔를 해야 되죠. 사운드가 지금 시간 쓰느라고 두기 글쎄요 이거 그래도 심소명 선수가 정면이 위험해요. 아니 저 두기 때문에 또 여기 본진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야 역시 스파이어 스타일 안 되죠? 네, 두 선수의 스타일 어디 가나요? 지금 바로 나오죠? 이야, 말씀들이 무섭게 상대 공격적인 모습. 두 개 정도는 잡았을 것 같고요. 네. 안쪽 들어오면서 이곳저곳 계속해서 휘 접습니다, 네. 박성준. 이렇게 되면 심소명 선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참 재밌게 가네요. 한 기자 봤고요. 근데 이거는 예 저글링이 다수 살아남아 있어서 이거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드론 피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뒤쪽으로 돌아와서 박성준 선수 한기를 더 잡겠다고 위쪽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더 유리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드론의 상황을 이제 보면은 잘할 수가 있죠. 아, 예, 오. 드론을 그래도 안 잡혀도 자꾸 미나리 한쪽으로 뭉치기 때문에 지금 가는 저글링으로 위타르스크가 나오기 전에 한 번은 피해를 줘야 돼요. 내려가네요. 일단 확인됐겠죠. 박성준도. 신수명. 아, 신수명의 저글링. 예. 아, 또 역들. 추가적으로 저글링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드론 잡았죠? 오, 둘. 세 개까지 잡겠네요, 앞마당에. 세 개 잡았습니다. 아, 야. 다 잡혔네. 예, 이렇게 되면 신수명 선수가 여러 가지 좀 이득을 많이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소명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이제 계속해서 충원되는 병력들 이 이후가 이제 신소명의 카드가 중요할 때입니다. 아, 정말 공격적인 양 선수다. 똑같죠? 네. 양 선수가 뮤탈리스크 예, 지금 뮤탈리스크 아 일단 신소명 선수는 모으고 아, 똑같네요. 양 선수 모두 다. 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번 저글링 힘을 내기는 좀 오! 됐네요! 이거다! 아, 이거 왜 반대 아니 저글링 이게 지금 예. 오히려 또? 아 위험했네요. 글쎄요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좀 많이 입었네요. 서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약간 그 고개를 어떻게 보내 신소명 선수. 야 근데 참 그새를 못 잡고 또 달려가요. 아 날아가요 또. 네 그렇죠. 달리. 네. 근데 낮게 달릴 수도 있어요. 저거 비행이죠. 그러니까. 아 내려오면서 스카우지 위쪽에 있자마자 뒤쪽으로 한번 병력들 돌려보는데. 내려가나요? 네, 이거는 이제 드론을 사냥하기 위한 특공대 병력인 거죠. 워낙 지금 저글링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가난하게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드론을 한두 개라도 잡는 얘가 사실 크거든요. 네, 지금은 본인의 드론이 얼마나 있죠, 박성준 선수? 8기. 신소명 선수. 야, 7기. 네, 박성준 선수가 드론이 그새 또 뽑았나 봐요. 아, 딱 한 개 많네요. 지금 드론이 한 개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소명 선수는 미네랄이 조금 부족해서 스컬지 비율이 조금 그렇죠. 더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글링을 계속적으로 보냈던 이유가 드론을 어떻게든 좀 줄여주려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큼은 아니에요. 야 박성준 그래도 좀 미차리스가 좀 뭉쳐야죠. 그렇죠. 예전의 느낌을 슬슬 가져가나요? 여기서 부딪히면 좀 힘들 텐데. 스컬지 조심해야 돼요. 네. 양 선수 다 네. 서로 스컬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좋아서 스컬지 단독으로는 못 잡아내지만 뮤탈리스크끼리 교전할 때 달려드는 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따로 스컬지와 싸울 때라면 모를까. 아니면 소수 뮤탈리스크가 있고 스컬지가 다수일 때는 그런 컨트롤이 예, 좀 도움이 되지만 굳이 꼭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리그 초반에 저글링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했고 박성민 선수는 드론을 조금 더 확보를 했던 측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옵저버 화면에 의존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스타일상 서로 간에 또 본질에서의 난입이 있었고 저글링 난입이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드론을 얼마 정도 잡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선수? 네. 그렇겠네요. 아까스터스가 부끄네요. 이쪽 올라가서 부러지는 건? 그래서 박선준인지 신선을 좀 더 추가했죠? 야, 정말 색깔이 너무 비슷하고 근데 뮤탈리스크는 네, 지금 박성준 선수가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박성준은 좀 더 낫겠죠? 비슷하네요? 양 선수가 두 개 더 남았나요? 뒤로 빼는 거는 서로 뺍니다. 두 개 더 남았네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세 개가 남았고 야, 뭐 이렇게 뭐 전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막 색이 묻어도 비슷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TV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더 많이 곤란을 느끼실 것 같네요. 또 신소명 선수가 배짱 부렸습니다. 드론 한 개 추가했어요. 이게 한두 개 더 확보하는 게 이게 꽤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드론 생산하면 되는데 이 한 개 생산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성 선수가 앞마당 가스에 한 개를 더 넣었는지 드론이 7개밖에 안 됐거든요. 상황이 조금 신소명 선수 쪽으로 네. 약간 좋아졌네요. 워낙 그 소수유리의 네. 어떤 그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는 저울대 저그전이다 보니까 드론 한두 개 위해서 경기 승패가 결정나버릴 수 있는데 지금 드론은 신소명 선수가 더 많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추적하네요. 드론 보충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병력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스컬지와 더불어서
뷰탈리스크는 왼쪽으로 우회하고. 야, 이거 아주 좀 많아요. 중요한 상황인데. 야, 여기서 먼저 땄거든요. 뒤쪽에 선지하고 어떻게 붙을지 뒤쪽 갖춰야 승조명. 왼쪽으로 도망가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박성준의 선택,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선택이 잘 됐을지. 스컷이 같이 가고. 아슬아슬하게. 네, 지금은 뺀 판단이 좋습니다. 네, 뺀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저 스콜지에 의해서 다 떨어질 뻔했죠.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지금 심소명 선수는 미세하게 나마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드론을 본진에 좀 채워줬고. 네. 지금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지키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갈 생각인데 보이네요. 네, 지금 본진의 드론 상황만 확인해도 확실히 심소명 선수가 부유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야, 자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고도의 심리전. 아, 스코치 아시네요. 스코치가 이렇게 따라잡고 올라가죠. 청소라면 스코치 두세 개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가난한 상황에서 특히나 박성준 선수처럼 이러한 좀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아, 스코치도 아껴야 돼요. 박성준 선수가 멀리 온 것보다는 그 생각보다는 덜 이득이 얻어왔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드론 한두 개를 확보해봐 이런 생각 먹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야, 정말 양 선수들. 또 저글링 한기가 들어왔네요. 야, 끝까지 계속해서 두드려보는 심소명 선수. 계속해서 카드 하나 조금씩 던지네요. 정말 그 아마추어 분들이 보시면은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니, 왜 미네랄이 좋게 많은데 드론을 안 뽑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스포를 건 사람의 스포 건설이 첫 번째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스포를 짓게 되면 스콜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여진 뮤타리스크에 그냥 뭐 잡혀버리다가 져버린 상황이고요. 예,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드론을 뭐 한쪽이라 잡고 이제 도망칠 생각인 거죠. 뒤로 올라가는데 움직이는 게 심소명 선수죠? 정말 스콜즈의 수가 만나는 거 비슷하게 미리 빼는 경로에 예측해서 스콜즈 너무 뒤쪽 스콜즈 올라갑니다. 양 선수 피할 수 없는 점수거든요. 일단 안 피할 수 없는데 맞아 심소명. 야, 박성준 순간에 약간의 미스가 이런 분이 일어났는데요. 박성준 선수가 나름대로 드론이라도 오버를 잡고 이제 빠지려고 했는데 심소명 선수 그 예측 경로 후퇴하는 그 퇴로 쪽에 미리 가서 자리 잡는. 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막 낚아챘습니다 심소명 선수. 근데 양 선수들이 워낙 가난하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가 뭐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를 가다가는 스콜드에 잡히고 또다시 경기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점점점 경기의 상황은 서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궁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신성현 선수가 딱히 실수를 하지 않느라 그 공중전에서 이런 격차는 아주 좁힐 수가 없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그나마 이게 확률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려면 심소명 선수가 들어오게끔 자신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심소명 선수가 앞마당에 한 드론만 두세 개 채우면서 조금 더 부유하게 해도 심소명 선수는 괜찮은 상황이야. 가리겠네요. 앞마당 바로 가네요. 아무래도 전면 승부는 힘들기 때문에 저글링까지 같이 활용하려는 박성준 선수의 의도인데 이런 의도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심소명 선수도 기술을 보였어? 글쎄요, 지금 심소명 선수의 이런 판단이 어중간해질 수가 있어요. 정면에 저글링이 있나요, 심소명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저글링은 어떻게 막을 거죠? 정면은 어떤 식으로 막을 할지 일단은 같이 한번 붙어볼까 궁금해서 서로 엘리전을 간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심소명 선수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심소명 선수의 본진 아주 들어왔고요. 이게 저 저글링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추가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어쨌든 막을 수 있는 그렇죠. 힘들어 보이는데요. 결국 이쪽에 드론을 다 잡았다는 것은 지금 심소명 선수는 그나마 낫죠. 스파이어가 막혔는데요. 스파이어가 막혔거든요. 이 뮤탈리스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박성준이 이걸 다 잡아야 되고요. 박성준 컨트롤. 붙었는데 뒤쪽에 스포츠. 야, 이거 좋네요. 이거 뮤탈리스크가 박성준. 이거 심소명 선수가 스콜지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막았어야 되는데. 아, 스파이어도 없고. 이거 박성준이 뒤집네요. 예, 이거 어쨌든 박성준 선수 앞마당에 뮤탈리스크 한 개 남았네요. 근데 서로 엘리전을 한다고 해도 저저글릭으로 건불파하게 이게 훨씬 빠르죠. 건불 다 깨버리면 되거든요. 야, 이거 예, 뭐
경기가 다녔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공격으로 해법을 푸네요, 박성준 선수. 그냥 본진으로 힘을 썼을 때 끝날 거 아니야. 그 전에 치즈입니다. 박성준, 와, 정말. 네, 박성준. 박성준. 네, 박성준도 저력 있고, 심선만 선수도 잘했었는데. 네. 진짜 양 선수들 경기 잘 접근하고 재밌게 경기하네요. 그리고 정말 확실히 저그전이었던 보수들끼리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아주 피말리네요. 아. 3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즐거운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한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박성준 선수가 잡으면서 먼저 1승을 추가합니다. 모두 전의 시작 6월 토너마트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가 과연 이대로 끝이 나게 될지 주신의 부활이 다시 한번 되새길지 아니면 심소명 선수가 여기서 하나 더 잡고 한 경기까지 끌게 될지 바로 농기노스 2에서 결정됩니다. 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죠. 박성준 선수는 11시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상대표 진영입니다. 노란색 저그는 바로 심소명 선수입니다. 셋입니다. 아, 심소명 선수가 경기 끝나고 채팅에서도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았는데 그렇죠. 좀 무모했다는 것을 자신 역시도 조금은 아는 듯한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좀 못 잰 거죠. 그것이 바로 페인이 됐네요. 네, 아무래도 박성준 선수의 선택이 참 절묘했죠. 상대가 뉴탈리스크 쪽에 어차피 올인한 상태였고 저글링이 별로 없는 측면을 너무나도 잘 본 거였고 심성현 선수는 뮤탈리스크 앞섰을 때 우리가 지키는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뮤탈리스크 나갔을 때는 상대 저글링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뭐 인연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선수 신이라서 그런지 그 인연의 끈을 하나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심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시 매듭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두 번째 경기에 그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할지요? 예, 그리고 이 전맵보다 더 저글링 쓰기 좋고 시원하게 싸울 만한 전장이거든요. 일단 양 선수가 뭐 구드론이라든지 초반에 공격적인 수는 띄우지 않았고 그렇죠. 뭐 12 스포닝 정도를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가거나 예, 아니면 뭐 과감하게 예. 앞마당을 가져갈 수도 있죠. 하나를 남겼네요, 심순영 선수. 이야, 이 맵에서 앞마당 멀티를 바로 가져갔네요. 야. 양 선수 다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짜고 치는 것처럼 네. 예, 두 선수가 생각한 어떤 빌드라든지 앞선 경기에서도 그렇고 똑같네요. 심소명 선수가 예. 라바 하나를 그런데, 더 남겼을 그렇죠. 뿐 약간의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보통 12-2의 차이라고 하죠. 12번째 드론으로 앞마당을 짓는데 심소명 선수는 11번째 드론으로 앞마당을 지었어요. 그렇죠. 네. 글쎄요, 기존의 12-2와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는 조금 더 빠른 것이 낫다. 무언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발 빠른 상대의 저글링에 대한 대비까지도 좀 빠르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오버드 정찰 운까지 또 맞아떨어져서 네. 예, 상대 의도를 이제 파악을 했죠. 보면서 예. 이거 빠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차이 커요. 이게 바로 심수명 선수는 드론을 생산해야 될 저글링을 생산할 라바를 모아놨어야 되는데 다 드론 생산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갔고 그 반면에 이제 박성 선수는 라바를 조금 더 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상대편을 먼저 살핀 것은 심소명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 라바의 활용도가 여기서부터 좀 고민이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뭐 무조건 저글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사에서 드론법을 글쎄 아무리 투신의 박성준 선수라도 좀 부담스럽죠. 네. 네. 근데 뭐 아직 상대편 체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박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앞마당 역시 부담으로 신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11번째 일꾼으로 앞마당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미네랄을 캐는 숫자는 양 선수다 9기네요. 예, 9기로 수는 지금 동일하고요. 네, 저글링 생산을 심소명. 그게 숨겨두고 이것도 심소명 선수 근데 오버로드에 딱 걸렸어요. 생각했는데. 참 시작하자마자 날씨상을 이렇게 네. 또 어딘가 숨겨두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나머지 저글링을 일단은 출발시킨다 심소명 선수. 아, 참 선수들의 성향이라는 게 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그렇죠. 뭐 방송에도 말 없으면 맛들다 그러잖아요. 뭐 안 한다 그러면은 박성준 선수도 신소명 선수도 두 선수도 약간 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언제 싸울지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같이 레어로 변태. 그래도 가스 보유량에 있어서는 지금 네. 신소명 선수는 게스를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채취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앞마당의 게스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아, 약간 늦게 신소명 선수 이건 아예 스콜지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스를 두 개를 캐면서 네, 뮤탈리스크로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 예. 근데 그 뒤에 펄떡펄떡 떠요. 네, 아예 지키는 플레이를 하려면 성큼 하나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박성 선수는 뭐 자신도 일단 뭐 저글링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네. 뭐 병력만 충원시킬 뿐 그 스타일이라는 게 네. 이렇게 그 공격적인 선수들은 성큼 안 맞습니다. 그냥 저글링 꼭지에. 근데 지금 심성혁 선수가 드론을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해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렇다면 박성 선수가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그냥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편 드론 충원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준 선수. 네, 본진에서의 드론은 확실히 뭐 10일 앞마당을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심소명 선수가 드론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모습이죠. 영 선수가 라바를 모으고 있어요. 저 라바 딱 될 때 오히려 뮤탈리스크 아니라 뭐 저글링을 생산해서 한 번에 미는 뭐 이런 식의 스타일도 될 수 있지만 아예 장기전을 좀 생각을 하네요. 중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네, 신소명 선수는 저 1위라는 숫자에 별로 개의치 않네요. 자신이 준비한 거를 아주 마음껏 보여주신다. 이제 저글링 다시 한번 중앙적으로 진출합니다. 네, 폭풍전이 아주 저그음하게 맞게끔 일단 라바를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저글링을 뽑을지 저글링을 뽑을지 박성준 저글링이에요. 싹 저글링이네요. 예, 만약에 지금 뮤탈리스크를 찍었다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드론 나왔어요. 아이고 드론을 찍었네요. 신소명 거기 쓰는 게 성클이라도 하나 뭘 짓던가. 야 어려운데요. 뮤탈리스크예요. 근데 뮤탈리스크 한 기로는 지금 어느도 없어. 내려옵니다. 그래도 일단 세 정도라면 저글링 잘 싸워야 돼요. 박성준 선수 내려옵니다. 스콜즈 일단 뒤쪽에서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텐데 뮤탈리스크 한 기를 파괴합니다. 이거 그래도 막아내는 분위기인데 보이는데 네, 저글링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상대편을 괴롭히는데 박성준 선수 이대로 끝내려는 듯 병력들은 계속 충원되고요. 이제 드론만 다시 붙인다면은 이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스콜지의 피해로부터 고작해야 미탈리스 세 개로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스콜지 또 아싸서 하나 잃었고요. 막는데요, 지금. 이거 막네요, 심소명 선수. 이걸 막았다는 것 자체가 원래 저글링 스콜지 운영을 하면서 미탈리스크를 줄여준 가격으로 저글링도 드론을 잡았다는 피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심소명 선수가 굉장히 잘 막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뮤탈리스크만큼은 살릴 필요가 있겠죠. 이야, 심소명. 결함에서 스컬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뮤탈리스크라도 줄여야 되는데. 뮤탈리스크가 뭐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줄일 것도 없네요. 줄일 것도 없네요. 한기 있고. 네. 박성준 선수 드론도 없고 그냥 이걸로 그냥 승부 보는 겁니다. 정말 자원의 효용성의 그 극대화를 꾀하는 조명이 있었습니다. 네, 저어버린다 뮤탈리스크. 역공을 취하게 심소명 선수 움직이는데 스커지를 일단 지나갔고 그리고 미탈리스크가 안정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보이나요? 미탈리스크 이쪽에서 충원된 것보다 먼저 저글링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러면서 저글링이 스커지 와야 되거든요. 심소명 선수도 가는 걸 저글링까지 맡기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이거 경기 분위기가 심소명 선수가 쉽지 않은데요. 스콜지가 왔고 박성준이 이게 미탈리스크만 좀 살리면 또 도움이 될 텐데요. 박성준 하지만 두 번째 스콜지 테러가 준비하고 있죠. 네, 반응 속도가 이 박성준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이것도 놓칩니다. 미탈리스크 그대로 쌓였죠. 박성준 선수 그 앞선 1차전에서는 위험했던 박성준 선수가 어떤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는 반대로 심소명 선수가 힘든데 어떻게 보여줄지. 지금 가는 이 저그링 뮤탈리스크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저그링 들어가죠. 이걸 피해를 얼마나 줄이냐. 저그링 내리기 들어갔어요. 저그링 왔고 심소명 선수 저그링 내리기 들어갔고요. 본진 지역
이걸로 피해 많이 못 주면 심선배 선수는 가능성이 있다. 아, 뉴탈리스크 생산돼서 맞는 공격이. 아, 네, 해처리. 해처리, 해처리! 아마도 해처리가 있었어요. 심소명. 이거 쉽지 않은데, 심선배 선수. 이거는. 역전 거의 나오기 힘들죠,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본질에 들어가자, 본질 점까지. 피해를 좀 받을 것 같고. 끝났어요. 아, 피해가 뜯었대네요. 드론만 많이 살아서 원해처리 뮤탈리스크를 가스를 다 쓴 만큼 모아, 잘 모아서 한 번. 한번 싸움이라면 모를까? 그거 네. 좀 힘들긴 네. 하죠. 저글링 뮤탈리스크 뭐 하나라도 예, 어디 가죠? 앞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둘다 밀리거든요. 아, 다시 한번 저글링 들어와서 드론까지 사냥해주고 그 남아있는 희망조차 밟아버리세요. 아, 심토벨 선수 참 그 어깨인데 무대 이거 안 되네요. 많아요. 뮤탈리스크가 박성준 선수가 더 많습니다. 이야 야, 이거 뭐 좀 살아날 만한 네. 계속해서 또 심소명 선수의 공격력이 참 그 공개 있는 무대에서 잘 안 통하는데 물론 뭐 투시를 또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도 정말 박성준 선수는 항상 스타리게 이 선수는 대부분 진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데뷔 때부터 일단 48강 돌파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경기 후반에 심소명 선수보다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확실히 어떤 그 이렇게 유리한데도 박성준 선수가 안 가르고 보십시오. 네, 이거는 뭐 거의 길을 꺾겠다는 거거든요. 드론을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드론을 좀 채우면서 안정적인 체제를 네. 확실하게 구축을 할 생각이네요. 뭐 안에 하나 있을 그런 것까지 제거해 놓네요. 네, 거기에다가 또 뮤타리겐이 또 자리 비우면 뭐 상대 저글링에 더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여지를 이제 안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심소명 선수가 그러한 카드들을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박성준 선수의 기념화면입니다. 아, 드론 다 채웠어요. 이제는 예, 저 투해 처리해서 뮤타리스크를 예, 꾸준히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아 지금 자원은 갖춰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이에요. 스포일러 올라오네요. 심소명. 자, 이거는 본질까지 왔어. 본질까지. 이거는 박성준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심소명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볼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 안 되네요. 그 카드가 놓쳤어요. 그 카드가 없었는데 실집이다 심소명. 뭐 버팀이다. 아, 2년 진짜 안 갔네요. 힘드네요. 참 이번에도 좀 올라가고 가슴하는 생각이 본인도 많이 했을 텐데 주신을 만나서 예? 자신의 공격성이 안 먹히고 결국 이 경기까지 지금 살았네요. 아, 박성준 선수 네.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표정을 지면서 장기를 정리합니다. 사실 공격적인 성향의 두 선수의 대결이었던 만큼 작게 작은 대결이었는데 박성준 선수의 체중이 좀 더 날카롭고 단단하네요. 네, 그동안 뭐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완벽한 셧아웃. 심소명 선수는 또다시 인연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터졌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오늘 마지막 글자로 확정됩니다.